아, MBC 사장이요? MBC를 공영방송으로 하고 수신료를 받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네요. 야, 이것들 봐라, 이거. 적자투성이로 MBC 만들어 놓고 이제 정부에 손 내미는 거네. 선거 이기는데 완전히 큰 역할 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네요. 와, 이거 무시무시한 짓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래서 압승이 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그냥 일방적인 방송, KBS보다 더 MBC가 일방적으로 좌파 편향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선거 이제 끝나니까 수신료 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MBC는요 그동안에 시청률 보면 아시겠지만 하염없이 미끄러졌어요. 왜 그렇겠어요? 시청자들이 외면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트루먼은 좌파 방송인데 누가 봐? 좌파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 수익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광고 수익은 시청률하고 비례하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누가 기업에서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시청률 떨어지는 것과 같이 MBC는 적자를 모면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청구서 들이미는 건데 KBS처럼 수신료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저 무슨 어떤 그 방송학회 주최 공영방송의 철학제도 뭐 이런 걸 하는 그 학회에서 발제제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선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만 공적 재원 관련 정책에서는 민영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순 탓에 MBC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뭐 광고 판매제도, 결합 판매제도의 불균형에 있어서 이중적 차별에 놓여있다. 저들이 이럴 땐 민영방송이라고 그러고 이럴 땐 공영방송이라고 지들이 이용해 먹을 땐 언제고. 야, 이제는 대놓고 공영방송 할 테니 수신료 달래는 거네요. 그럼 광고 안 할래? 말도 안 되네. MBC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공영방송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KBS 하나도 KBS 1, KBS 2가 있잖아요. 그것도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되는데 MBC까지 공영방송 아니에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지원해주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적자를 말아먹고서는 수신료 받게 해주겠다고, 국민 돈 털겠다고, 세금도 털면서 MBC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슨 공영방송이야. MBC가요 여기 엄청난 적자를 했는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 965억 원 적자 냈습니다. 영업적자를요. 시청률 그렇게 말아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1분기 적자도 240억 원. 금년에 1, 2, 3월 달 1분기도 240억 원이에요. KBS, MBC가 이렇게 편향방송하니까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엄청난 적자를 내놓고 이거를 이제 선거 이기게 해줬으니까 돈 내놔라. 뭐 국민들은 호구예요? 당신들이 좌파 편향해서 방송 말아먹은 건 당신들 책임이지 왜 우리가 수신료를 내야 돼? 우리가 언제 좌파 편향 방송하라고 그랬어? 그 꼴보기 싫어서 저 보지도 않으니까 시청률 내려가는 건데 어디다 대고 청구설 디딤이래요? 야,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저 선거 압승으로 부정선거로 180석 만들어 놓고 이제 벨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막 편성하는 거예요. 좌파 단체들이 MBC 뭐 KBS 민노총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이런 데서 청구서 다 내미는 거야. 우리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우리도 이번에 일조했잖아. 선거 이기는데 니네 편 들어주는데 일조했잖아. 돈 내놔. 지금 이거예요 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 자세한 얘기 할 거 없이요. 박성재 사장인데 박성재 사장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터뜨렸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이 문정권 핵심하고 큰소리 칠 만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시청료를 달라고 이렇게 여태까지 안 나온 얘기를 해고 청구서를 들이밀어요? 무슨 백으로? 아, 문재인 백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문재인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지 왜 국민들 돈을 털으려고 그래? 국고를 턴 것도 지금까지 얼마나 털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총선 이기게 해줬으니까 돈 내밀어라. 돈 달라. 아, 이게 여당이 절대적 우위잖아요. 180석이니까 이것도 통과되겠는데 이거? KBS 수신료도 이거 부당해요. 그럼 공평한 방송을 해야지. 정부 기관 방송이고 그러면은 여야 구분 없이 좌우 구분 없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공평하게 해야지. 당신들이 니제를 니가 알렸다.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좌파 편향 방송 했잖아요. 논조도 그렇고 출연자들 면면을 보면 우파보다는 좌파를 훨씬 많이 깔아놓고 우파는 그저 구색 맞추느라고 그냥 비리비리 한 사람들 구색 가끔 맞추고 그냥 좌파로 악다구니 하는 사람들 해놓고 MBC는 더해요. 뉴스데스크 본 지 오래됐어요.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광고 수익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저렇게 엄청나게 내놓고 이분이 자기가 저기 처벌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적자를 내놨으면 거기서 물러나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돌파구를 이제 청구서를 정부에다 내놓는다. 자,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봅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KBS까지 도매금으로 이건 그러면 공영방송
방송 취소해야 돼요. KBS 왜 공영방송 두 개야? MBC도 왜 우리가 수신료를 내야 돼?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큰일 날 줄 알아요, 이거는. 180석이니 말이에요, 이거. 또 통과시키겠지, 이거. 아, 나 이 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 나라를 몰고 가는지. 이게 분노를 넘어서 무서워요, 이제는. 무슨 짓까지 벌일지 모르니까 이런 짓이 나오네? 어? 매일? 어이, 설마? 이런 짓까지. 무섭습니다, 이들의 작태가. 정신 똑바로 치고 눈 뜨고 코백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이 눈 뜨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 코백하네요. 국민들 돈까지 다 나라 거덜내고 큰일 났습니다. 뭉칩시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